지구에서 제일 흉악한 괴물들만 산다는 스컬 아일랜드. 그 섬의 왕 킹콩. 그리고 인간들의 이야기. 오늘의 시리즈 넷플릭스 스컬 아일랜드 시리즈입니다. 여기 무장을 한 사람들에게 쫓기는 이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애니. 수갑에 묶인 채로 탈출했죠. 그리고 여기 바다를 항해하는 부자. 아들은 아버지를 돕긴 하지만 평범한 생활을 원하는 주인공 찰리. 아버지는 괴물을 찾겠다며 바다에 나온 모험가 캡이었는데요. 借金はしたくない。ただみんなと同じことをしたいだけだ。未知の世界とは関係ないこと。よくやるよな。わかったよ。お前は自分のモンスターを追え。よし、始めるとしようか。 그들이 괴물을 찾는 방법은 바다에 냅다 폭탄을 던지고 터뜨리는 것. 진짜 있다 치고 괴물한테 걸리면 수장되는 거 아닌가? 뭔가 미츠갔다라 船에 남을. 미츠카라나쿠테모 남을? 아, 물론. 그러다 탈출했던 애니를 발견합니다. 뭐, 다이소베, 시켜리시대. 도쿠가 도쿠. 나니? 도쿠를 미나갔다. 구조되자마자 개를 찾는 애니. 잠깐 쓰러져 있다가 정신을 차린 애니는 극도로 경계하기 시작. 안타타치 다레. 안심시나사이. 이히토나노. 와루이히토. 와타시타치노 코토나라. 호라, 고래 논데. 고래, 난나노. 키미와 코히오, 논다고도 나이노카? 나이. 커피가 뭔지 모르는 특이한 모습. 얼마 후 조명탄이 올라오는데. 아노코 옷데르노카나? 소레나라 쓰이즈마가 아우. 난니모 미에나이소. 5분도 지나지 않아서 조명탄을 쏜 배가 사라졌습니다. 보크와 차리. 아니요. 미각니 세이브츠오 사가시테르. 애니는 배가 사라진 게 아니라 파괴된 거라고 말하죠. 해를 파괴하는거? 나이가 다시 낙태면 이다. 안돼. 잔다 모도시. 그걸 니게다기던져. 소요. 작은 보트였다. 고아사레졌다노. 바케몬가 보트를 고아스다. 대조를 가게다는 뭐 소이츠가? 그리고 애니를 납치하려는 누군가 몰래 잠입해 있었습니다. 알아. 소이에바이. 무선을 고아스란테. 와자도 고아스탄잖아이. 코이츠가 욕했다から. 君の救命ボートを壊した生き物が連中の船を壊したの。私は長い間ここで探索を続け、初めて何かを発見できそうな気がしてきた。 이어 또 다른 납치범도 탑승했는데. その子を渡せば危害は加えない。 괴물에게 끌려갑니다. 彼女を渡すわけにはいかない。自分たちがどういう状況にいるか分かってないだろう。 이들이 찾던 괴물은 진짜 있었고 폭탄에 반응해 배를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船から 逃げないと. 逃げるって どこに? 私の島. 크라켄으로 추정되는 괴물은 순식간에 배를 방갈죽. 캡은 꼼짝없이 죽는가 했지만 애니의 도움으로 살아갑니다. 찰리와 친구 마이크도 생존해 근처에 있던 섬 스컬 아일랜드에 떠밀려왔죠. 僕たち 2人だけ 森に 行くぞ. 枝を 集めて 火を 起こそ. 誰かが 見つけて. 危ない!
특이한 생명체들과 흉악한 괴물들이 사는 스컬 아일랜드. 캠 역시 스컬 아일랜드에서 아름다운 바위가 아니라 벌레 쉐이키를 만났고, 옆에서 보던 누군가 벌레를 건드리다가 먹힙니다. 마침 그 벌레의 새끼를 미끼로 쓰려는 찰리. 다이오이카의 仲間なの? 야, 아레와 別物だ, 캡프다. 아이린이요. あなた船長なの? 난파したんだ. 私たちだけじゃないみたいね. あれ何か知ってる? 같은 처지의 아이린이라는 여자를 만난 캡은 자신이 그토록 찾던 미지의 생물들을 계속 만났죠. 마치부세스를 교대나 칸이란테 기타고도 알아? 섬에 같이 떠밀려온 애니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見つけたな。便利やね。ここには他にも人がいる。槍を作って密林に置いていくような人たちが。 괴물을 상대하는 데 익숙해 보이는 애니. 마이크! これを。ちょっと。 스카르 아일랜드다. 캡과 아이린은 위험해 보이는 자들을 만나는데. 내가 사키 노토고より 우대가 요케레바. 도우시타 보스. 女の子を 探してる. 알고 보니 아이린이 보스였죠. 이 섬에서 총을 쏘는 자들은 모두 아이린의 부하들. 처음 장면에서부터 애니를 쫓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찰리와도 좋우. 女の子を 探してる. 몬스터가 쓴데る 島で. 女の子を 探してるって. 僕の 父さんを 見た? 誰のことだよ? どうよ? あ男の子ってみんなこうなの? 궁지에 몰린 애니 앞에 한 괴물이 나타나는데. 俺たちを追ってきたのか? あの子を食べた? 知らないよ! 도망친 찰리와 마이크는 악어 괴물과 조우. 사람은 물로 가고 악어는 뛰어다니는 이상한 추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밑으로 떨어지고 뻔한 클리셰처럼 악어는 돌아가는데 여기는 좀 다른 맛이네요. 운이 좋게도 콩이 나타나 악어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삽살개와 사자를 합친 듯한 괴물과 등장한 애니. 캡은 계속해서 아이린과 다니기로 했습니다. 子供たちはあっち。何人いた?こいつは何者だ?使って獣を倒し、こんなとこから脱出する。私が知りたいことを話して。あんと話すから銃を向けるのはやめてくれ。話しやすくしてあげただけ。理解が早いだろ?あなた気に入った。数時間前までこの島の存在すら知らなかった。んであの子をさらった。 さらったん、やめてよ。ここから30キロのところに別の島がそこにいたの。あの子が一人でとにかく凶暴で、その10代の女の子が可愛がってる。どう食べる巨大なモンスター。 애니와 함께 등장한 괴물의 애칭은 멍멍이로, 둘은 단짝 친구였죠. 退屈だって。いや、俺たちは面白い。とりあえずあいつについていこう。僕もそう思ってた。 아이린 팀은 계속해서 괴물과 만납니다. 食えるのかな? どうしてここだけ? 자신의 나이도 모르는 애니는 어렸을 때부터 섬에서 홀로 자랐다고 하는데요. 난테 나마에?
ドック。みんな君のこと追ってるの？私を追えって女の人に言われたからよ。にやってきてドックに向かって銃を撃ち始めた。おお、お父さんを助けた。父さんがいるの？この島に？私泳いで逃げた。あなたいくつ？17歳。多分私も17歳。自分の歳を知らない？아이린팀을구하러오던에릭기는크라켄에의해방글중아이린은어차피못나가는거일단새를유인해서먹먹이를처리한후애니를데려가기로했습니다아노코도개모노를見つけてここに追い込む者に気を取られている女を連れてこんな島から出ていく。あの海の化け物は我々を殺すし、この鳥や海の近くには他の生物。이섬에대해빠삭한애니는멍멍이와함께식량을조달합니다君たちはどうやって出会ったの？父親同士が殺し合った。ここではこの子も私も一人ぼっちだったの。何でスカルアイランドって呼ぶの？ドクロに見えるからじゃないか。이후계속이동하는데찰리가구덩이에빠지고아이린팀은예쁜꽃밭에도착하는데あれは見たことある？これは初めてだ。自分が小さくなったみたい。これってまるでオズの魔法。사실식인꽃밭이었죠わかんないけど気づいたら滑り落ちてて。ここ虫の住みかね。そんなのわかってるよ。アニチャーリーを助けに行ってくれる？ダメね、行かないって。どういう悪い犬だ。待て、わかったわかったって。海に行けって命令できないのか？君は君を助けるために海に飛び込んだんだぞ。君は最悪な友達だ。最高の友達よ、誰もが知ってる。マイク行っちゃった。は？なんでわざわざ？助けに来た。な任務だって。言ったじゃないか。소화되기전에빠져나온아이린。早くここから出して。花に食べられた植物学者なんてごめんよ。なんでこんな目に。私簡単だって言ったよね。完全に騙された。死んだよ。私が。何してるんだよ。君を刺すところだった。昔虫の穴に落ちて気味悪かったけど、ドックは小さくて怖がるだけだった。대책없어보이는꼬맹이들앞에거미괴물이등장。刺せ。この剣すごい値打ちがある。分かった。デージなよ。아니何のことか分かってる？익숙한듯마법을쓰겠다던애니는멍멍이소환술을시전합니다。デジナだ。僕は助けてくれなかった。あなたを好きじゃないから。この島で我々が見たものから導けるの。旧空洞説。本気で言ってるの？溶岩の代わりにあるのはモンスターの世界。植物学者か。言わなかったのは信用できなかったから。人と接することが苦手なだけ。悪いわね。つまり植物学者だが目的は植物じゃない。答えてくれないか？答えてもいいけど、まずは子供たちね。大人に撃たれる前に行きましょう。なぜ子供たちを撃あの子と犬に多くの仲間を殺されたから。이후탈출하자마자총소리를들은애니逃げないと。行くよ、銃が戻ってくる。だったら前の奴らみたいにやっつける。銃でやられた。見えるか？やめろ。僕はただ。이는사실아이린팀이놓은덫치였습니다。なんで私たちを放っといてくれ。애니는마취총에맞아잠들고아이린의계획대로멍멍이는새한테잡혀갔죠。待て、兄を助けなきゃ。お前の父さんが。その子は無事？だと思う。腕が折れた。心配ありがとう。그리고상태가안좋아보이는마이크는자진해서나갔습니다。巻き込んで悪かったな。何？俺はここだ。マイク、チャーリーはどうした？無事だよ。俺は知らない。はぐれてしまって。だから今すぐキャンプに戻る。あれが彼女の犬？そう。話すと長くなる。혼자남아방법을모색하는찰리。
まずは8人から3人を引き離して死にたくない。그런데 웬 인간이 나타나더니 경례를 받기 시작. 그러자 새가 찰리를 잡아갑니다. 캡프가 우리たちを 撃ってきた奴らと一緒にいるなんて 俺が いいと思った. 犬は 빅バード니 連れ去られた. 캡프は 사라われたと思ってた. 시와케 타리니 怪我させたくなかった. 네, 도대체 こうなった? 아토다크. 캡프와 미다. 돈나 살다. 멍멍이와 같은 곳에 잡혀왔고 하는 수 없이 찰리는 멍멍이를 설득했죠. 타노마카라. 僕に 何も 와가르노와 당연다요나. 안나 오키나 토리 이차 이케나이요. 사라와레탄다. 아니가. 아니요, 助けられるのは 僕たちだけだ. 思うんだけど, 君だったら 降りられるんじゃない? 5分だけでも 友達になれたら. 兄のためだ。 確実に爪を食い込ませることが大事だぞ。 こうやって降りていけば死なない。 그래도 말귀를 잘 알아듣는 멍멍이었기에 어찌어찌 잘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乗せてよ! 아れは何だ? 알고 보니 이곳은 콩의 거주지였습니다. 콩은 누군가의 목걸이를 보며 그리워했죠. 寂しそうだな. 거기에いたのか? 왜 こんな大きな 穴가 あるんだ? 긴장감이 漂ってるんだ. そろそろ 来るかしら? そうかもな. 私がどれだけ混乱してたか 子供にわかるわけない. その子の 그런 콩을 향해 고래가 날아오더니 私にもわからない. 그지라다. 가만히 있던 콩이 잔뜩 화가 났습니다. 이는 크라켄이 던진 것으로 도발의 의미였는데요. 마이크! 그리고 밝혀지는 아이린이 애니를 납치하려던 이유. 아나타오마이소우시다. 아나타노 보세키오 에란데 오소우시키오 시다. 시마니 아나타노 후네가 도마테르노 미타 교생가 미츠케테 호시쿠나카타. 이마나라소오모. 다타라 호토이테. 데키나이. 난데! 하하오야다카라요! 애니는 어렸을 적 아빠를 따라왔다가 배의 난파로 인해 섬에 갇혔습니다. 거기에 있어봐. 괜찮아. 아빠가 그르마데 거기에 있는다. 아이스테리오, 아니. 그는 애니를 지키기 위해 멍멍이의 아버지와 싸웠고 그 결과 둘 다 죽고 말았죠. 남은 것은 애니와 괴물의 새끼인 멍멍이뿐이었습니다. 서로의 아빠가 서로를 죽였지만 이 둘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아이린은 애니의 엄마로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섬에 온 것이었죠. 매번 오해를 사 멍멍이에게 공격을 받았지만 이제는 오해가 다 풀렸습니다. 안타와난도마독을傷つけようとしたもしまたそんなことしたらもっとひどい目に合わせる近くにいるんでしょ. 마침 캠프에 온 찰리가 나타났는데 괴물들을 건드려 버렸고 この木に 火を つけたら 캠프の 반대側に 走る. どうかしたの? あいつが戻ってきた。 チャリー! チャーリーね。 父さんはどこだ? 無事よ。 会えて嬉しいわ。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고 서로의 가족을 다시 만납니다. 야메사세테. 아타시노 페토잖아이. 고고 데요. 마이크도 토사오 쓰레테. 마이크와 시네. 도쿠 우타코토. 도쿠 오소와세타코토모.
あんなことしてごめんなさい。10年私を見つけなかったこれは何より申し訳ないと。あの子たちも一緒か。一歩前進ね。マイクはどこ？よくなったんだ。アロエのおかげで。이제남은것은하나。크라켄을처치하고섬을탈출하는것。の前にあのイカを倒す。どうやって？猿だ。猿を使って殺す。서로라이벌로보이는크라켄과콩을싸우게하자는말이었죠여기서잠깐왜둘이라이벌이고왜콩이크라켄의도발을보고흥분했는가이는콩의과거에서알수있는데과거는넷플릭스시리즈스컬아일랜드7화에서확인하실수있으니궁금하신분들은넷플릭스에서확인해보시길바랍니다어쨌든찰리는콩이아끼는것으로보이는목걸이를훔치기로했습니다아이즈가大切にしている古いネックレスを盗もうそうすれば僕たちを海まで追ってくれモンスターをやっつける絵があちこちに描かれてる普通じゃ勝てない猿が勝てば僕たちは帰れるしマイクは治療を受けた兄は一人残されるいい作戦ね乗ったこのバカげた作戦がうまくいってもマイクは死ぬかもしれない何もしないよりマシだお前を生かせるわけにはいかない王さんが僕に何をさせたいかは聞いてないもう決めたんだいいね楽しそう海のモンスターに襲われずにここまで泳いできた猿には何もできないよマイクも同じことをするおい俺はしない兄くれぐれも気をつけてねチャールズ兄、僕の名前はチャーリーだ。あんて呼ばれたらどう思う？チャーリー。もういいって。どこでも行きたい大学に行け。なんとかなるさ。ああ、次の夏は冒険はしない。気をつけろ。父さんも。잠깐인사를나누고애니와함께멍멍이를타고콩의거주지로향했죠捕まって。どこに？あたしに。お？この下に別の世界がある行くのは無理ね病気になる病気になるってどういう意味どうやって콩은인간을공격하지않았습니다애니는이를이용해재빨리목걸이로획득예상대로콩은분노하며쫓아왔는데요무게를들기위해찰리는플래그를남기며뛰어내렸고애니는계획대로콩을바다로유인합니다チャーリーがいない。그리고시작되는바다의최강자와육지의최강자간의대결크라켄의본모습이드러나는데追いかけたら君は確実に死ぬぞチャーリー아무래도바다라그런지콩이점점밀리기시작했습니다やめろやめてくれこっちに来るな待って待って頼む待ってくれ僕はただコングにしたことの報いを受けろ크라켄의특기인조르기로콩을압박하는데머리가좋은콩은침몰한배로한방먹여주었고그렇게당했으면서도인간과의추억을떠올린콩은애니를도왔고오이데노크
다시 한번 싸움이 시작되었죠. 이번엔 쉬지 않고 바위의 처박아 낙지탕탕이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스컬 아일랜드의 왕은 콩, 킹콩이다. 그런데 회로 썰린 낙지 마냥 아직 꿈틀대는 크라켄. 확실하게 마무리해 던져버리는 킹콩이었습니다. 옆에 있다가 휩쓸린 애니는 도망가다 바위에 부딪혀 정신을 잃었고 일어나 보니 병실이었으며 섬을 떠나 도시로 왔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아니, 나의 말을 듣고 도쿠와 도쿠! 네, ここって 大きな 船 아나타와 시바라쿠 眠ってたの 시바라쿠って どれくらい? 2週間 ここは どこなの? 스컬 아일랜드 시즌1은 막을 내렸는데요. 아실 분들은 다 아실만한 몬스터버스의 스컬 아일랜드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영화에서는 스컬 크롤러와 붙었지만 애니에서는 웬 외계인같이 생긴 크라켄과 붙는 콩이었습니다. 영화처럼 역시나 섬에는 원주민이 있는 듯하고 비슷한 내용이지만 뭔가 다른 느낌의 애니였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털털한 분위기의 여주인공 애니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도시의 이야기도 나오면서 더 다양한 괴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연 영화처럼 고질라와 이어질 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대놓고 시즌2를 암시했으니 웬만하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애니와 멍멍이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또 찰리는 어떻게 되었고 앞으로의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작품 넷플릭스 스컬 아일랜드 애니메이션 시리즈였고 저는 베베 시리즈였습니다.